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15만 구독자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끝장나는 책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네, 여러분, 장난 좀 쳐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헬스 잡지입니다. 자, 바로 역TV에서 다룬 바 있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는 군사정권과 민주정권의 전환기에서 활약한 대통령으로, 물론 완벽한 의미에서 민주화 정권을 이끈 사람이라 볼 수는 없지만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있었던 보도지침, 정치인 탄압을 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의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고, 광주 5.18 특별법을 처음 제정한 것도 이때이며,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처참했던 여성의 사회 진출 보장 정책과 범죄와의 전쟁, 국민연금,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간척 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으며, 공산권 국가의 수교 성립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도 성공했고,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국방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물론 그의 과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의 발전 시기를 이끈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해서 제가 책을 직접 준비했고요. 자, 사실 바쁜 현대인들이 400에서 500페이지짜리 텍스트로 된 책에 뭐 이런 걸 읽고 싶어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노태우 대통령의 전반적인 집권 시기를 다룬 이 만화 노태우를 10분께 드리고, 보다 전문적인 책인 이 영상에서도 다룰 이 노태우 정권의 국방정책을 설명한 이 책,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5분께 드립니다. 11월 22일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권자, 대통령과 그 이유를 짤막하게 적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10분, 5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만화 노태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녀분과 같이 보셔도 참 좋을 겁니다. 역TV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동시에 격변을 맞이했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일명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당시 노태우 정권이 취했던 외교적 스탠스인 국방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방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이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과거 적이었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 1991년부터 이루어진 이 정치적, 외교적 수완은 직접적으로 과거 우리와 전쟁을 한 중국, 베트남을 비롯해서 냉전과 공산주의 세력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소련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죠. 사실 이때만 해도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가장 반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빨갱이들과 손을 잡냐는 논리로 반발도 심했죠.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와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뒷배들이 민주적 성장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과 관계 개선에 들어가자, 바로 그 해에 1991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한 기본툴인 남북 기본 합의서에 정식으로 서명했죠. 이는 아직까지도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남은 업적입니다. 즉, 노태우 정권의 국방정책은 대북정책도 겸하는 외교적 수완이라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은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와 친밀해진 후 북한을 개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이후 중국과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에도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죠. 큰 돈이 서로 움직이게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이나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통해 공산당이 지배할 뿐이지 사실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 즉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상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공산권 국가들의 주도권을 잃은 상황이었죠. 공산권 국가들을 더 이상 적성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태우 정권 국방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소련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고 미중 화해와 미소 대탕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노선이 바로 노태우 정권의 국방정책이라 할 수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1989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소련, 몽골, 1991년 알바니아, 중국, 에티오피아, 1992년 앙골라,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외교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힌 것이며 특정 주도 파벌에 속하지 않던 제3세계에도 대화 협력을 하게 되는 업적입니다. 1990년대는 이미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던 시점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까지 들어오는 것은 북한 체제에 있어 커다란 위협이었죠. 냉전의 해체와 소련의 몰락이라는 90년대 초의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주도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북한의 고립과 핵개발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죠. 노태우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을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모색하기로 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국방정책의 진정한 목적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에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집권자가 바뀌었을 때 다양한 대북정책을 이후로도 실시했죠.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30년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남북관계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진보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실시했지만 사실은 이때 북한의 뒷돈을 주다가 걸리는가 하면 평화를 외치면서도 연평해전을 얻어맞았고 이 시기에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강경 정책을 썼지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노태우 정권의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노태우 정권은 미국을 우선하고 대미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에도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을 우선하면서도 남북한 관계에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선을 그어놨죠. 이후 정권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차선으로 두고 압박하거나 무슨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인 외교, 대북 정책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죠. 노태우 정권의 국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시각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위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과 핵 확산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 체제의 위협이나 후계자 및 권력 계승 문제도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미중 관계나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세력 구상 및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0년대에는 분명하게 냉전이라는 미소 관계의 질서 속에서 국제 정치와 외교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에는 거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게 되었죠. 노태우 정권은 한반도의 문제와 그 해결에 있어 다른 국제적 관점에서의 압박과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여 남북 기본 합의서는 물론이고 오히려 북한이 스스로 나서서 1990년 5월 31일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 방안을 통하여 1992년 말까지 한반도의 비핵화 지대를 주장하는 지경까지 왔죠. 물론 북한은 이후 핵 확장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시킴으로써 이 업적은 뚜렷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노태우 정권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은 현시점 우리의 단순한 보수 대 진보의 논리와 사상을 넘어서서 북한 문제의 본질을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로 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를 단순하게 단둘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와 동아시아 협력으로 풀어내고자 했죠. 세계 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여 북의 개방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곧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넓은 시각과 한반도 문제의 복잡한 성질을 이해하고 진행한 것이 바로 노태우 정권의 국방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중국의 진시황은 원교근공이라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멀리 있는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힘을 얻은 뒤에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해 부순다 라는 뜻입니다. 국방정책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르고 있으며 아무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이라 하지만 그 통일이라는 것은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90년대 초 독일의 사실상 흡수통일을 본 북한은 불안하면서도 정치적 상황상 고립을 피하고자 대한민국과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사실 대한민국같이 강대국에 뒤덮인 나라가 자신감과 주도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의 국방정책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한국 주도의 대외 전략을 보여준 사례라 확신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 냉전의 종식이라는 유리한 대외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주도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했던 이 외교 정책은 모두가 냉전의 해체와 같이 미중 패권 경쟁과 소련의 야심까지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으며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또한 일본 천황의 첫 번째 사과를 이끌어낸 노태우 정권의 국방, 대외적 외교 정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방을 넓히면서 기존의 우방을 우대하고 그러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포용하고자 했던 정책, 그것이 바로 국방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